자, 여러분 벌러집니다. 조용히 해. 사실 이 영상만 찍으면 노래. 자, 벌러진데요. 야, 오랜만이죠, 그죠? 아, 오늘은 저기 그 사마귀가 알을 낳았고 지금 시즌이 원래 아닌데 실내에서 또 이렇게 사육하다 보니까 또 알을 낳았어요. 근데 알이 세 개나 있는데 하나가 나왔는데 제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 또 우리 저기 태어난 애들 같아요. 그래갖고 우리 저 가까운 손님께서 알 관리를 못하겠다 갖다 주셨어요. 제가 또 열심히 또 출양을 해갖고 여러분 지금 분양을 할 건데. 야, 왕사마귀인데 오랜만에 또 보니까 귀엽네요. 또 자, 이 항상 그 사마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연가시 기생충. 하지만 뭐 벌러지는 100%다가 저 번식을 직접 해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다 관리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기생충은 제로입니다. 그리고 먹이 같은 경우도 다 한 마리씩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애들 뭐 상처나 이런 거 없는 애들이니까. 근데 지금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분양을 하면 또 양아치 껌팔이고요. 요거 한 세 번 정도 벗겨가지고 제가 또 분양을 하는 거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새 좀 사마귀 사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저도 좀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좀 시즌이 끝났는데도 좀 알집에서 나와줘갖고 요거 좀 잘 관리해서 제가 또 요거는 넓적배는 아니고 왕사마귀고요. 작년엔 제가 넓적배만 좀 했었는데 올해는 저기 넓적배보다는 왕사마귀를 좀 해볼까. 물론 뭐 내년 4월 되면 넓적배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 제대로 한번 또 열심히 키워가지고 우리 사마귀 필요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좀 건강하게 분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걸 언제 다 나누냐 이거. 아우, 이거 진짜 땅 파갖고 장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이렇게 다 하나씩 다 작업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왕사마귀 어미 개체입니다. 아, 늙어가지고 알도 많이, 알도 3개 나왔어요, 알을. 그래가지고 엄청 늙었는데 기운이 없더라고 얘가. 그래가지고 불쌍해갖고 귀뚜라미 한 마리 줬어요. 아유, 눈에 저 선글라스도 왔네, 그지? 응? 선글라스 이거, 눈가리. 봐봐, 이거. 아유, 참. 어미인데, 뭐, 햇빛을 많이 안 봐서 그런지 좀 갈색적이네요. 그죠? 자, 헬게이트를 보여드릴게요. 이게 헬게이트입니다, 이제.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사마귀는 이런 식으로, 제작이 됩니다. 제작이라기 되게 관리가 돼요. 그래가지고, 이렇게 나온 애들, 지금 나온 애들 한 마리씩 이렇게, 다 이렇게 한 마리씩 나눠가지고, 여기서 세 번 탈피시켜갖고 여러분들이 쉽게 키울 수 있는 사이즈로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제발 그 연가시 그런 드립 좀 치지 마요 좀 제발. 골든이가 지금 590마리 아 무지하게 나갔습니다. 지금 하나씩 다 작업하고 있어요 지금. 보세요. 아, 오늘 집에 다 간 거지. 자, 우리 저기 우리 저 잘생긴 친구인데 얼굴은 안 보여줄게요. 왜냐면 또 얼굴 보여주면 또 여자애들이 또 속이시달로 전화오기 때문에. 그지? 쪼개는 거야? 알았어. 자, 골덴이 이번에 좀 싸게 제가 좀 분양을 좀 하고 있잖아요. 입문용으로다가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종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접근성 있는 가격으로 제가 좀 올려놨으니까요. 요거 아주 엄청 많습니다. 여러분들 빨리빨리 입양하셔갖고 요 이벤트 할 때 입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아, 이제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. 할 일이 아주 그냥 태산인데 뭐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또 일이 많다는 것은 또 복이거든요. 열심히 또 살다 보면 또 언젠간 또 다 보답을 받지 않을까. 자, 저는 일하러 가보겠습니다.